모래가 많아서 못 들어가겠어.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 산악회. 오늘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도명산에 왔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도 쉽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계곡을 즐기기도 쉬워서 등산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들어서 들렸고요. 도명산은 공림사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이 화양구곡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는 화양구곡을 통해서 올라갔다가 화양구곡의 구곡을 다 둘러보면서 하산해 보겠습니다. 네, 등산로 입구로 가고 있는데 멋있는 풍경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화양구곡은 제가 하산을 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두산 30분 거리니까 도명산 탐방로 입구가 나왔습니다. 자, 등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숲이 아주 좋습니다. 네, 등산로 초입은 경사 심한 편입니다. 네, 쭉 올라오면은 진행 방향대로 가면은 탐방로 안임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방향을 꺾어서 도명산 방향으로. 이거 보십시오. 야, 완전 급정사입니다. 조심합니다. 와. 자, 경사로를 올라오면 좀 완만한 곳이 나옵니다. 여기 도명산이 여기 밑에 채우남이라고 있어요. 채우남에서 돌을 닦은 도인이 나왔다 해서 도명산이라고 합니다. 참 이름이 그게 맞는 얘기야?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졌나? 이런 스토리를 듣다 보면은 재밌어요. 다시 경사로 나왔습니다. 힘들진 않은데 더워요. 네, 멋진 바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바위들이 많아요. 그늘도 좋고 바위도 많고 땀이 많이 나는 것만 아니면 아주 좋은 등산로입니다. 등산하기 좋아요. 덥다. 자, 경사 구간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하자. 저기가 낙영산이고 저기 제일 높은 봉우리가 무영봉 그리고 가은산. 그래서 이른바 가무낙도 종주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오늘은 그 가무낙도에서 도만 올랐다가 내려갈 겁니다. 더위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니까 이럴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도명산 0.6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4.16 1시간 50분 1시간 51분 걸리고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꽃이 없는데도 상쾌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쫙 산을 쫙 채우고 있어요. 시원하다. 와, 멋있다. 야, 저기 보십시오. 상당히 멋있습니다. 여기 전망터 있으니까 보고 가십시오. 산에 도착했고요. 여기까지 4.59 2시간 14분 네, 걸렸습니다. 여기 그 탐방객분들이 많으니까 아까 밑에서 쉬었잖아요. 아까 사진 찍고 했던데 조망터 거기서 쉬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탐방객들 지금 너무 많아요. 주말이어갖고
예. 그 앞에 남산 그리고 묘봉과 상악봉, 묘봉 상악봉 또 코뿔소바위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우뚝 솟아 있는 게 조봉산. 오늘 뭉게뭉게 떠 있는 구름이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던데 오늘은 참 멋있습니다. 자, 저희 이쪽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잠깐만요. 자, 여기 경상석이 여기 있고요. 하산은 저기 학소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상석이 있던 반대편으로 내려오면 이종목이 나옵니다. 우리 첨성대 방향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학소대 방향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이쪽으로. 야, 여기 다 되게 멋있습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야, 완전 돌산이었네요. 도명산이 크고 작은 바위들로 정상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돌 정상이잖아요. 산들도 바위가 많습니다. 여기로 가면은 공림사 가셔서 나경산 가시는 거예요. 나경산 가서 무영봉 가고 그리고 가은산 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무 낙도. 저는 그냥 오늘 도명산만 갔다가 그 화양구곡을 보면서 내려갈 거고 우리는 학소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마해산불 얘 가운데 게 14m고 얘가 5m. 그리고 저 밑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마해산불이거든요. 저기는 9m. 상당히 신기합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로 추정하고 있어요. 요 마해산불 꼭 보시면서 네, 여기도 보이시죠? 9m. 볼수록 신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새겼을까? 코끼리 바위. 코끼리 머리네. 저 코끼리 눈 아냐? 눈. 저거 네, 보면. 네, 코끼리 바위. 옛날보다 좀 덜한데. 아. 여기 떨어져나. 자, 학소대 도착했습니다. 학소대는 소자가 그 둥지 소자예요. 백학이 저기다 둥지를 짓고 살았다. 그래서 학소대. 각 명소에 학소대가 많죠. 예, 화양고곡에도 학소대가 있습니다. 여기 학소대까지 도착했고요. 여기까지 6.75 3시간 40분 41분 9곡 보고 7곡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용의 비늘을 깨우는 것처럼 보여서 파천이라 부른다. 큰 길이 있는데 여기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아, 여기서 발만 담그면 안 될까? 출입금지 적발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되겠다. 네, 하천 용의 비늘과 같다. 아, 하늘도 너무 멋있고요. 저기 바위 봉우리도 참 멋있습니다. 자, 거북바위. 야, 진짜 거북이같이 여기 각도가 거북이 느낌이네요. 여기가 거북인 줄 알았어. 여기가 머리인 줄 알았어. 여기는 자라, 저기는 거북이. 아, 어떻게 전리가 이렇게 옆으로 촥촥촥촥 나져 있어. 아, 약간 그 느낌이네요. 그 단양팔경의 사경 써 있습니다. 와, 룡, 암. 와룡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인가 봐요. 와, 신기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누워 있는 용. 와 보시면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상당히 멋있습니다. 여기가 학소대, 여기 와룡암. 멋있습니다. 네, 여기 능운대 화장실도 있습니다. 학소대에서 능운대 방향으로 쭉 걸어다 가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물놀이 같은 거 출입 금지입니다. 출입 금지인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냥 걸어오시다가 여기 매장 같은 데가 보이시면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서 발이라도 좀 담그시거나 물로 물멍이라도 좀 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깐 들어갔다 와 보겠습니다. 물 안 차요. 하나 둘 셋 세면 출발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작은 웃음 하나도 놓치지 말자.
시원한 그늘미 선풍기 다시 시원한 너의 향기 모래가 많아서 못 들어가겠어 살고 싶어 라라라라라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너야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너야 어 시원하다 야 왜 이렇게 더 오우씨 오우 내일까 봐 아니 좀 가까이로 가봐 얘야 우와 대박 네 능운대 계곡에서 잠깐 몸을 담궜고요 매우 시원합니다 지금 능운대가 그거잖아요 능이 그거잖아요 능선할 때 그 능 봉우리 장군의 능 같다 해서 능운대입니다 멋있죠 바위가 차들이 지금 주차돼 있어서 약간 경관이 떨어지긴 하는데 오곡 첨성대입니다 첨은 쌓을 첨자고요 별성자에다가 첨성대 층층이 쌓아서 별을 볼 수 있다 첨성대입니다 그 되게 멋있는데요 아니 사실 여기도 멋있지만 곳곳에 멋있는 바위가 많아요 첨성대까지 오면 우리가 이제 등산을 시작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학소대에서 학소대까지 가서 학소대에서 이 오곡 첨성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금서당의 백미는 암서재 같습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송시열 선생이 저기서 서재로 썼다는 거죠 상당히 멋있어요 금빛 모래가 있습니다 금사담 송시열 선생이 효종이 승하한 걸 슬퍼하면서 울었다 해서 여기서 울었다 울 읍자를 써서 읍급암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자 여기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바위 절벽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여기서 찍어볼까요 여기는 뭐 딱히 이름은 없지만 계곡 앞에 네. 멋진 바위 절벽이 보입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운영담 화양구곡의 이곡입니다 운영담이고 저기 바위 밑에 운영담이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와 누가 새겼대 운영담 구름이 비친 연못이라는 뜻이죠 운영담 그 소나무와 바위의 조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앞에 물이 딱 있으니까 거의 뭐 이길 자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드라인을 쳐놔서 물놀이 어린이들 할 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 좋네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은 다 도착했어요 여기까지는 12.09km 6시간 예, 12.09km 6시간 2분 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2곳까지 봤는데 주차장 지나서 7곳까지 보고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경천벽입니다 야 상당히 멋있습니다 오 얘는 진짜 멋있네요 다른 것들도 멋있었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물놀이하러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네, 가족 단위로 뭐 연인들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여름 휴가나 뭐 많이 더우시면 한 번씩 오셔서 물놀이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천벽 멋있어요 여기는 일부러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 힘드세요